구절 명일이 어제 지나고 오늘 가족들이 함께 전체 예배드리는 행복한 시간이 왔습니다. 보고 싶은 우리 렘넌트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 복음을 전해서 현장에서 자라고 있는 후대들을 보면서 심장이 이렇게 박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하고 좋습니다.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렘넌트 사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크게 하루 살고 내일이 없는 인간이라는 건 내일이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사는 거기 때문에 그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천년치를 쌓아놓는다고 해서 백년치를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딱 하루치 먹고 가고 하루도 어떤 사람은 한 끼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도 조그맣게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가 터질 정도로 세 끼 먹는데 그러면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거 있다고 말이 우리 인생을 면다면 우린 참 불행한 사람이겠죠. 요즘은 보니까 강아지도요, 좋은 강아지 집에서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하나 안 해요. 머리도 털도 다 깎아버리고 나서는요, 옷을 또 입혀요. 그리고는요, 방 안에서 재워요. 그리고 운동도 다 시켜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개도 염려 안 하는데 사람이 먹을 거, 마실 거 가지고 인생을 평생을 걸고 산다면 그건 정말로 불행한 삶인 거죠. 우리에게는 다른 삶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서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후대들이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렘넌트 서밋으로 렘넌트의 주역으로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가 하루 존재하는 이유를 그렇게 깨달으면 우리는 행복해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종족 본능은 짐승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한번 딱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서밋 렘넌트. 서밋이란 말은 최고 정상을 얘기하는 단어. 옛날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한 다섯 나라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거기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나라의 운명도 그때 결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회의를 보고 서밋 회담, 서밋 회의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렘넌트들이 세계 역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렘넌트로 그렇게 하나님은 성장하게 하고 계실 것이고 그 말이 맞다면 우리는 우리 후대를 놓고 늘 그 꿈을 꾸면서 후대를 키우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존재 이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복음 없는 사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어떻게 되는, 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사실은 참된 자기 인생길을 쭉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이란 말은 말하자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겠대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에 가나안 땅 70세에 복음을 듣고 75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으면 금방 올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형편을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지시하시고 그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아서 오는데 그까지 오는데 5년이 걸렸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거기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말씀 따라 인도를 해온 거죠. 근데 사람에게 그 사단이 심어놓은 불신앙의 망대가 있어요. 각인되고 오래된 거. 가문 대대로 어쩌면 되어져 있고, 그리고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 잔뜩 들어가지고 그것이 뿌리 내려가지고 저절로 되어지는 마귀가 세우는 견고한 망대, 견고한 진이 우리 개인마다 사람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666의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666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 세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거기서 그리스도만 탁 빼버린 걸로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모든 것들 속에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 다 빼버리고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거 싹 빼버리고 세상에 남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것들을 그것만을 딱 해가지고 그거하고 네피림 귀신 역사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귀신 역사하고 귀신의 지배받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살면서 그게 인생인 거죠. 다른 망대. 정말요. 어마무시한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보고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게, 그거를 보고 우리가 666이라고 표현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숫자 6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6일만 있고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인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계를 막기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창조 완성의 날 그것까지 포함하면 7일입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 말은 7이라는 숫자에 국한된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삶을 가문 대대로 살고 내 평생에도 전부 다 세상 지식을 가지고 살았지 한 번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가지고 살지 못한 세월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고 들어와서 우리 삶이 교회에 다녀도 예배 못 드리도록 예배가 안 되도록 예배는 드려도 보좌의 축복 가지고 기도는 못 하도록 기도는 해도 전도는 못 하도록 전도는 해도 후대 사역은 진짜 하나님 쓰시는 그런 멋진 후대 사역을 놓고 우리 생을 드리는 거 그런 거는 마음을 들릴 수 없더라. 우리 삶을 끊임없이 파고들어오고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다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계속 견고한 진을 만들어. 그런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람도 아니고 역사 세계도 아니고 그 배후에 사는 사단의 세계와 지옥의 권세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와의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다. 원수 마귀. 안 보이는 사단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하고 싸워버리면 진짜 우리의 대적은 다 놓치고, 큰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던 대상을 빼놓고 다른 싸움을 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싸움은 크게는 세 가지 싸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는 뭔 싸움이라고요? 영의 세계와의 싸움.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성공시키는 정신세계와의 싸움입니다. 세상 지식이라든가 이런 정신작품 세계와의 싸움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후대 전쟁입니다. 뭔 전쟁이라고요? 후대를 살리는 전쟁. 그러니까 후대에게 뭐를 남기냐면 세계를 살릴 서민 렘넌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후대를 키우는 것이 후대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 전쟁. 그럼 이 세 가지 전쟁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걸 키울 수 있냐?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하게 복음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너무 설명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어렵게 드는 경향이 있고 저도 자꾸 복음을 어렵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음이라는 건 절대 그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어려우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복음을 우리 보고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지는 걸 믿으라 그러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누리라 그러는데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 누리라 그러면 못 누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누리는 방법이 세 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다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 주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인생의 길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누리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사람이. 사단 따라간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지금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보면 돼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사단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자, 하나님 형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한문으로 꼭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 적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적. 그럼 뭔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아요. 어느 정도 같냐?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주신 것만큼 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적자가 무슨 적자냐면 표적 적자예요. 무슨 적자라고요? 표적, 관역 적자란 말이에요. 아무튼 화살이 여기서 쏘면 저기에 딱 맞추는데 그 관역하고 여기 쏜 사람하고 이게 다 일통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하고 내가 하나님 형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하고 다르면 안 돼요.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하고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뜻도 되고 하나님적 그렇게도 돼요. 그걸 보고 우리말로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모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내면세계를 얘기하고 모양이라는 말은 외면세계를 얘기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모양을 드러내는데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외형, 몸이라든가 우리의 얼굴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밖으로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나타난 모양. 그 다음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내면 세계가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쫙 내재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처럼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면 밖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신 절대 왕권을 가지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왕으로 살게 되지 있습니다.
이거를 버렸다. 그거는요, 죄중에 죄인 거예요. 뭔 율법적으로 네가 했냐 안 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뿌리하고 나무가 있으니까 봄 되면 싹이 나고 여름 되면 꽃이 피어가지고 가을 되면 열매가 익는 겁니다. 그거는 저절로 맺어진 열매지 그게 뿌리는 아닌 거예요. 그 뿌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만물을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왕권을 잃어버린 것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고 생명의 길이 되시고 진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법이 되고 생명의 법이 되고 진리의 법이 되고 그리 길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길. 그거를 한문으로 하니까 여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된다면 여정.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 살았던 그 비참한 그거를 고치고 바꾸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건 뇌라든가 마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심지어는 세포까지 다 기억을 해요. 신경도 기억을 하고 있고 뇌도 기억을 하고 있고 여러분 심장도 기억하고 모든 장기 뼈마디 하나까지 전부 다 기억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우리 혼에 들어온 거는 절대로 빼낼 수가 없고 지울 수가 없고 제거지지를 않아요. 그걸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완전히 함정에 빠뜨리고 그리고 틀에 가둬가지고 보이지 않게 그래가지고 올무에 묶어서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계속 끌고 다니는데 그러면 불신자 말로 운명사주 팔자를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인생길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못 고쳐요. 버리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가면 대대로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당연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시간표가 돼서. 그리고 필연적으로 찾아오고 절대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버리고 넘어설 수 배설물처럼 버리고 넘어설 수 있냐 그럴 때 못 버려요. 우리 인간은 누가 맡아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맡아주셔야 돼요. 그거를 전부 다 인생 전체를 모든 걸 단번에 맡아가지고 완전히 우리에게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져가가지고 완전히 주님이 책임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끝냈다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됐다는 두 단어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졸이라는 말이죠. 졸업. 졸업은 인생 그게 삶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졸업했다는 말은 과거를 다 넘어섰다는 말이고 새로운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아멘. 예. 그게 우리가 쓸 때도 그래서 장기의 졸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졸이 안 죽고 쫙 올라가면 못 잡아먹을 게 없습니다. 다 이기는 것이 졸입니다. 만약에 졸이 몇 개 없어서 그렇지 그게 한 100개 있다 그러면요 포고 뭐고 아무것도 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 따라 인생에 끝을 낸 사람한테는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졸은 내 인생을 졸업하는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길을 이어는 거예요. 어떤 길이냐 왕의 길 말하면 세상의 법이 되고 생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보좌의 길 그리고 모든 만물이 살아나고 재앙과 저주가 싹 물러가고 해방이 되는 생명, 이 해방의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만난 구원입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뭐 666이고 777이고 이런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네. 에베소서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선지자권, 하나님의 제사장권. 그래서 나와 나를 만난 사람과 세계의 운명, 사주, 팔자를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의 세계로 쫙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그걸 보고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자꾸 떡 주는 거 이런 걸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거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 그 삶 못 벗어납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완전히 완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셔주신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우리 후대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후대를 세우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인간애입니다. 뭐를 도와주면은 거지로 사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인간애입니까? 집에 돈을 쌓아놓고요. 길거리에 나가가지고요. 그 국수 한 그릇 주는데 줄을 서가지고 있어요.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계신 건 아니겠죠. 거기 가니까 그래도 사람을 만나고 비슷한 연배를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이루어가 되고 그러려고 가 계시겠죠. 설마 하니 국수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그 추운 겨울에 그 긴 줄을 서가고 계시겠습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라도 해야지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집에 돈 쌓아놓고도 거기 와서 줄을 서요. 그거는요 인생에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자기와 함께하는 진짜 동반자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동반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끝없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축복하셔서 세상 너머의 삶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새로운 여정을 쫙 갈 수 있도록 새 인생을 여신 성경대로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열어서 사단이 견고한 망대 속에 살아가는 내 인생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운명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그 하나님과 하는 동행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답답해서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너무 깝깝해서 저기서 줄이라도 서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닌가. 처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 만나면요 외로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 서로 부딪히면서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됩니까? 제가 그 영적인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상처가 계속 그런 부분을 계속 건드리니까요. 뭐 조금 몸이 살짝 이상해 하는데 회복이 안 돼요. 감기가 왔는데도 감기도 빨리 고쳐지질 않아요. 제가 건강관리를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옛날 같으면 금방 나을 건데 안 나와요.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받으니까 그래요. 우리 정신세계란 건 그런 겁니다. 저는 하나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일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게도 지속적으로 제게 계속 쇼크가 오고 계속 충격이 오르니까요.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뭐 한 며칠 전에는 제가 막 화를 막 냈어요. 사람 만나기 싫은 거예요. 사람 얼굴도 보기가 싫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넘어지면 곁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잡아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놔둬야 될 때도 있어. 놔두고 우리가 정상적인 길을 쭉 걸어가면 일어나가지고 또 금방 따라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그거를 보고 보호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가나는 겁니다. 그걸 해야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일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하나님 무엇을 아끼지 않고 무엇을 아끼지 다 주신다고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보좌의 말씀으로 보좌의 사랑으로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쫙 따라갈 때 내가 세상에 전에 살았던 것을 그 속에 안 살고 그걸 못 고치니까요. 뭐 없앨 수도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려는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짐을 싹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건 과거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것도 다 주님이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그거를 주님 앞에 내놓는 걸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와 드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거를 끝까지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사람이 영적인 세계가 다 망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도 30년 이상 들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0 정도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요 유대인대로 하면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를 탁 움직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이가 됐다고 인정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경영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는 거죠. 전문인이 돼가지고. 적어도 우리가 복음 전문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보좌 전문인.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마디 1년에 한 절씩만 우리가 체험을 했어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30년이면 39절이 있어요. 여러분 39절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전부 다 치유하시는 건데 그런 말씀이 우리가 1년에 한 구절씩만 잡아가지고 30년만 살아서 30개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막 어마어마한 능동적인 역사로 나를 사로잡는 걸 체험한다. 무너지어 있을 수 없어요. 금방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우리 마음을 탁 그렇게 빼앗겨가지고 우리가 넘어져서 거기에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꼭 잘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각자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딛고 일어서야 될 시간표가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음,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의 모든 걸 끝내시고 졸망 가지고 졸의 인생을 가지고 세계를 다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작.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오니까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천이라는 말은 하늘 천자가 아닙니다. 숫자 천자입니다. 한문 보면 숫자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 천명을 이루는데 천명을 움직이는 리더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졸 얘기입니다. 졸.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만 붙잡고만 있으면요, 누구든지 누려야 되는 길이고, 누구든지 가야 되는 길이고, 누구든지 살려야 되는 길이고, 나를 통해서 천명이 일어나서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축복의 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각자 다릅니다. 근데 각자가 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넘어서야 될 걸, 내가 넘어서야 될 걸, 사람마다 다르니까 내가 넘어서야 될 걸 내가 넘어서고, 내가 초월해야 될 걸 내가 초월을 하고. 아멘? 다른 사람 보고 나처럼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똑같은 일에도, 똑같은 메시지도 각자 사람마다 하나님 다르게. 그래서 오늘 각자가 내가 넘어서야 되고, 내가 반드시 거기 잡혀있는 걸 버리고, 그거를 고치, 안 고쳐지니까 하나님 완전히 말씀 속으로 탁 점핑을 하는, 그걸 보고 유월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초월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로마서 8장 2절에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어려운 한문으로 하니까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좌 여정, 언약 여정. 그게 우리와 우리 모든 사람이 가는 인생 길이라는 말이에요. 안 적으셔도 돼요. 뭐 여러분이 수고 없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듣고 천번 만번이고 듣고 들어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돼서 저절로 이것이 되고 우리 후대가 이것 때문에 저절로 되는 것을 볼 때까지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계속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좌에서 말씀하시고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성취하시는 이 보좌 언약을 우리가 쫙 누리고 살아가는 그 힘은 뭘 가지고 누리냐 그래도 복음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왕권, 그리스도 선지자권, 그리스도 제사장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보냈어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우리 인생 여정의 모든 축복이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로 그 사건을 통해서 그때그때 탁 열어줘서 우리 각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상의를 완전히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내면 세계나 모든 세계가 싹 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 회개를 한다고 해가지고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뉘우치는 거. 그런다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안 지워져요. 그게 인간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 절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안 지워지는 거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절대로 마귀도 여러분 책임 안 져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려고 하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해가지고 그거 해결되질 않아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기면 돼요.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삶 속에는 결박하고. 아멘? 또 우리 삶 속에 영향 있는 건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가지고 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넘어서야 될 거 있으면 축복하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사단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으면요,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내 삶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진짜로 결박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결박하고 축복하는 거다 이런 글자를 가지고 해결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 거죠. 아멘. 한번 여러분 인생에 살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거를 영적인 눈열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한번 잠궈버리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단도 못 열어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여러분이 복음으로 보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잠그면은요, 마귀도요, 거기에 갇혀서 절대로 꼼짝 못 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까 막 가라사대. 잠그면 열쇠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아버리면요, 사단이 절대로 열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정신세계,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 여러분이 그렇게 해버리면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 지금 아브라함의 시작, 지금 창세기부터 새롭게 지금 쫙 지금 설교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게 학원 복음화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건 학원 복음화를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에 맞게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학원 복음화를 하면은 성경 전부를 싹 읽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꾸 설교만 듣게 하지 말고, 뭐 성경 공부 이런 것만 자꾸 듣게 하지 말고, 성경을 완벽하게 탁 한번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성경의 키 메시지를 가지고 성경의 주제를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을 양육해 주셔야 됩니다. 애들이 성경을 안 읽어버리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럼 잘못하면 사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하고 아이들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금 학원 보고 메시지를 강단 메시지로 완전히 전환을 시킨 겁니다. 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늘 한 주 듣고 나서 메시지가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말을 듣고 이거는 필요, 이런 얘기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 속에서 튼튼하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돼가지고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렘넌트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 후대를 그렇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그래서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진심으로 성공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성공해요. 그리고 그거를 봐버리면 여러분의 후대들은 저절로 인생 성공한 신앙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메모 조금 하고 그 실제 사건들을 적어놓고 그거를 펴먹고 다시 얘기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다 신앙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후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대 걱정은 주제가 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감히 후대 걱정을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후대 걱정을 전혀 안 해도 아멘. 걱정하면 또 후대가 살아납니까? 우리가 열심히 근심하고 걱정해가지고 막 수단 방법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를 잘 기르면 그 아이가 영적인 서밋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렘넌트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간증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 기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아이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하고 내 자녀하고 그렇게 멋있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을까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하나님 이걸 주신 이유는 하나가 있어요. 세계복음.
뭐 복음화요? 세계 복음화. 전 세계를 살리라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니까 살리는 정복입니다. 차지하는 정복이 아니고, 빼앗는 정복이 아니고, 살리고 풍요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정복이죠. 그 정복하고 다스리고. 어떻게 다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가지고 가장 황홀하고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런 길. 그런 다스림.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100% 성취되는 우리 후대가 살아나는 내 인생의 미래가 있는. 그래서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멘. 예언을 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행복한 미래를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잠을 자고 꿈을 꾸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내 몸이 스스로 다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의사들이 이런 실험을 했어요. 암세포하고 암이 없는 세포하고 이 세포를 살덩이를 같이 띄어가지고 인공배양기에다가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장치를 딱 갖춘 인공배양기에다가 놓고 그걸 계속 관리를 했더니 암세포가 싹 정상세포로 싹 돌아왔어요. 그러면 인간은 왜 안 되냐? 인간은요, 그거는 생각이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신앙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들어가고 이런 게 들어가니까 이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암세포가 오히려 우리 몸을 다 이길 수 있는 완벽한 내 몸이 고쳐질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할 때 원래적으로 그렇게 창조해놨는데 사고가 나고 전염병이 걸리고 급작스러운 염증이고 이런 건 의사의 도움을 빨리 받아야 되지만은 우리의 생활 습관, 우리의 생각 습관, 우리 음식 습관, 우리 활동 습관, 호흡을 이렇게 뭐 잘못한 이렇게 한 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꾸고 우리가 스트레스만 하루에 한 시간만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우리 온 몸의 모든 질병이 싹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그거를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씩 하루에 세 번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깊이 호흡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온몸을 전부 다 운행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눈을 감고 세상 걸 다 멈춰놓고 하나님만 집중하고 바라보면 우리 온몸이 그럼 합치면 한 시간 반이잖아요. 하루에 한 시간만 하면은 온몸의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니까 맞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씩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하루에 한 시간씩 해서 세 번만 해도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고 23시간 55분을 그렇게 살아도 막 5분만 해도 몸이 렘넌트 때는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회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분들은 시간을 조금 늘리셔야 돼요. 아멘. 이제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70이 됐어요. 이제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65세 이상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정말로 뭐 하던 생각 이런 거를 놓고 비우는 게 아니라 다 멈춰 세워놓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뭐냐면 복음 충만, 그 다음에 보좌 언약 충만, 소망 충만이에요. 미래에 대한,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 충만. 이것만 해가지고 내가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30분 내지 한 번 할 때 한 1시간씩 만약에 아침 저녁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길게 할 수가 있죠.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이렇게 조금만 하시면 여러분의 몸, 영혼, 정신, 삶이
전부 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굉장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그 어떤 것도 병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상처로 남아있질 않아요. 전부 다 뭘로 바뀌냐? 능력으로 바뀌어요. 굉장한 하나님의 권세로 전부 다 바뀌어요.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 누리는 임마누엘이 돼요. 질병은 그게 내가 죽는 길이 된 게 아니고 그 질병이 물러가고 내게 시대적인 건강이 와서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폭발적인 생명이 나타나는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하기 전에 어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든지 하기 전에 먼저 반드시 복음 누리는 호흡기도, 깊은 묵상기도, 두 번째 보좌 언약 누리는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보좌 언약 누리는 깊은 기도, 호흡기도, 묵상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 누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세계 선교하라는 말이 아니요, 능력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네가 열심히 하면 세계 복음화가 된다는 얘기를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누리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사람 마음도 열리고 현장의 문도 열리고 다 사람도 연결이 되면서 저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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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사는 건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여러분이 삽니까? 안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먼저 해야 돼요. 정리를 다시 합니다. 한번 다시. 복음, 보좌, 권능. 이거는 일을 하니까 주는 게 아니고 일도 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고 후대를 이렇게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려고 마음만 먹었을 때 먼저 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언제나 최우선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한번 호흡, 기도, 묵상,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우는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것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은 여러분 인생은 저절로 하나님께서 계획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 그것이 쫙 이런 게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는 그걸 보고 자라는 후대는 세계를 살리는 진짜로 멋진 썸이 되게 돼 있어요. 꼭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힘을 내셔서 그건 누리는 행복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아마 어쩌면 바울은 평생 이것만 얘기하다가 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12가지 인생의 이 시간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의 시간표들이 탁탁 올 건데 그거는 우리가 뭐 수없이 들었고 보았고 또 체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탁 가면 아 이렇게 이렇게 누려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 지도가 다 있기 때문에 뭐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방황할 필요가 없죠. 오늘은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일까지도 좀 쉬고 그렇게 가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하루라도 더 쉬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 시간에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없는 시간은 모든 걸 멈추고 하나님하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정말로 나를 살리는 시간을 누리시길 바라고, 사람이 나한테
뭐 하냐고 물어보거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간증을 주시라고 기도하다가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실제 삶에 대한 아주 소중한 작은 간증들이 나와서 그 사람이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성령이 감동할 정도로 그런 귀중한 정말로 멋진 전도의 시간이 되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걸 듣고 야 우리 엄마 아빠 멋있다 야 우리 엄마 아빠 정말 멋있다 나도 저렇게 멋있게 사는데 답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면 여러분 인생 성공한 겁니다. 이게 지금 앉아있는데 우리 딸 얘기를 하나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천주교 다니는 언니예요. 춘천 사는 언니인데 그 언니가 이제 엄마가 천주교 다니니까 그 친구가 그랬다 그래요. 엄마도 나한테 메시지를 좀 달라고. 아니 보미는 저거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준대요. 근데 엄마는 날 보고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을 하고 메시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건 뭔 얘기죠? 그 아이가 곁에서 보고 느낀 게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우리 보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가까이서 보지를 못했어요. 운동선수로 뛴 적부터는 명절도 신적이 없고 주일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세계 속에서 혼자서 하나님하고 사이에 살아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엄마한테 기도 부탁하면 엄마가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건사건을 사는 거를 곁에서 언니가 하나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엄마는 내게 그걸 안 해주냐. 엄마도 천주교 다니고 뭐 봄이 엄마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똑같이 믿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말하자면 하는 거겠죠. 우리가 나 자신이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 일 시키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누려지면 저절로 일도 되고요. 산업도 되고 전도 되고 성교 되고 다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경제가 필요하면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정말로 살리고 세계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뭔가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도움 안 받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멋진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줄 그리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자기를 한번 꼭 한번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그 한번 얘기하세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어쩌면 내가 너를 내 몸보고 하는 말이요 내가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해 나 이제 너를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멋있게 사랑할 거야. 한번 따라해.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정말 멋있게 사랑할 거야. 이거를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 육신적으로는 사랑 이르는 그것 말고 보고만 해서 정말 이 능력으로 살아도 내가 너를 키울 거야. 내가 너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를 사랑할 거야.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 능력 누리도록 너를 사랑하고 싶어.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정말 가슴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심장이 왜 뛰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으로
후대를 얼마나 우리가 멋있게 길러야 되는지 우리가 살아낸 존재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결단이 시작되기를 아브라함이 결단한 것처럼 그렇게 결단이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맞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는데 제 마음이 여기 이 정도는 전달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